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1. 품질보증계획의 품질관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에서 완료까지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가지고 단계별 품질보증을 진행합니다. 분석 단계, 설계, 개발, 개발 다음 양도하고 프로젝트가 종료할 때까지 각각의 품질 보증을 진행하는데요. 그걸 관련돼서 분석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설계 단계에서도 개발, 양도, 종료 단계 각각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